영상이 재밌거나 마카롱이 맛있어 보였거나 마카롱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마카롱을 냠냠냠 바삭삭 쫀득 달콤한 마카롱 맛있는 마카롱을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된장도 비벼 먹어요. 파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은 마카롱 맛인데, 그 식감은, 그거 알아요? 마늘 러스크인가? 그 막, 지금 500원, 700원인가? 그 있잖아요. 하여튼 마늘 식빵 이렇게, 빵, 끄트머리들 이렇게 튀긴 거, 그거 씹어 먹는 맛입니다. 결론은 맛있다. 그럼 마카롱을 먹어보겠습니다. 유자. 이 마카롱은 쫀득쫀득함보다는 그냥 이렇게 사르르르 부드럽게 부서지는 그런 마카롱이네요. 그한입딱 베어 먹었을 때그 유자차 향 있잖아요. 그게 녹차. 진짜 녹차 맛입니다. 아, 이렇게 먹을까? 빨주노초 파남보. 그러면 주황색 빼고 빨, 주, 노, 초, 파남. 뭔가? 보라색인가요? 보라, 딸기를 먹겠습니다. 딸기 마카롱. 맛있는 딸기 맛입니다. 그 이름 뭐지? 무슨 샌드였던 것 같은데? 초코하임 아니고? 아, 그 무슨 샌드 있는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죠? 딸기 샌드 아니고 과자인데 아무튼 크라운 산도 같은데? 맞아, 맞아. 크라운 산도야. 크라운 산도의 딸기 크림 맛입니다. 결론은 좋아요. 빨주 노 바닐라. 너무 가까이에서 깊숙이 맡은 것 같습니다. 다시 바닐라.
얘는 그 바나나 맛 우유 있잖아요, 빙그레. 그 맛입니다. 맛있어요. 근데 바나나랑 바닐라랑 다른 건가? 이게 바닐라라고 써져 있었거든요. 빨주, 노초, 사과. 상큼해요. 좋아. 얘는 진짜 초록사과 맛입니다. 그 아시죠? 초록사과와 빨간사과의 차이점을. 전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맛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. 좀 더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? 얘도 먹으면 이거 그래, 바로 그 맛이야. 우리가 흔히 먹는 사과 주스 맛입니다. 맛있어요. 보 보라색. 보라색 맞죠, 이거? 블루베리입니다. 아, 블루베리는 보라색이지. 블루베리는 진짜 그냥 흔한 블루베리 맛입니다. 아니, 그럼 가만히 생각해. 그럼 블루베리가 흔한 블루베리 맛이지 뭐 특별한 블루베리 맛이 있나요? 아무튼 블루베리 맛입니다. 맛있어요. 아, 네, 실수를 했네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 다 초코거든요. 얘는 누텔라, 얘는 초코, 얘는 쿠앤크인데 이게 과일이랑 좀 섞어 먹었어요. 이게 좀 상콤달달이 이게 좀 조화가 있을 것 같은데 초코만 몰아서 먹게 생겼습니다. 큰일 났다. 이럴 때 필요한 건 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어머니께서 살 빼는데 도움이 된다며 사다 주신 보이차입니다. 깔끔해. 좋아. 누텔라 먼저 가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거 누텔라 좋아. 누텔라. 진짜 누텔라 맛입니다. 누텔라 맛 마카롱. 맛있어. 아, 참, 그 요즘 댓글 중에 아, 뭐 이렇게 눈을 자꾸 이렇게 한 곳에다 뭐 이렇게 못 두고 자꾸 왔다 갔다 눈알을 굴리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 이 초코를 먹는 시간에는 한 곳을 계속 바라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초코.
아, 궁금하다. 어떻게 보여? 아, 뭐야? 아, 이건 하면 안 되겠다. 이거는 19금이라 안 되겠다. 그래. 그래서 초코는 무슨 맛이냐면 초코 맛인데 이거 좀 맛있는 초코 맛인데. 아, 이 향이 초코 향인데, 아, 이거 어디서 맛, 그래, 초코퍼즈 알아요? 아이스크림? 그 맛이랑 비슷합니다. 그 향이에요. 그 초코 향입니다. 아, 또 요즘 분들은 초코퍼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?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었는데. 메가톤 바와 함께.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마카롱이 아무리 맛있어도, 야, 이렇게 한 번에 먹으니까, 당뇨병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일단 나머지 쿠앤크 먹어보겠습니다. 벌써 여기 딱 쿠앤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. 달달한 게 괜찮습니다. 나쁘지 않은데요. 이쯤 되면 객관적인 맛 평가를 할수 없어요. 너무 답니다. 저는 앞으로 한 올해 안에는 마카롱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여기까지. 안녕. 그 영상이 재밌거나 마카롱이 맛있어 보였거나 마카롱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. Thank you.